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 말씀 주제가 영적 질서를 만들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하게 돼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든지 체계적으로 육신의 일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가 가정과 교회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살아요. 불신자들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는 더더욱 잘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얼마든지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영의 일을 빼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맞추면 돈만 잘 벌어오고 그 돈으로 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돈이 있고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체계적으로 질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많고요.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 교회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질서를 세우려면 그런 것들이 아닌 물질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질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서를 세우고 살까. 하나님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적 질서 단지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또 3절까지 한번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라고 하신다는 거는 죽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는 자녀를 사랑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채찍과 사랑을 동시에 적용을 시켜서 이 아이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집 안에 권위가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고 쳐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권위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누가 하나님 뜻을 더 바르게 행하고 그 뜻에 더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래야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남편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일도 있지만 육신의 일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서 이거를 조율해서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 서 있으면 권위가 서 있으면 내 부인이나 남편을 먼저 세워야 돼요. 지금 신앙의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의 레벨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인이 아직 젖먹을 자야. 그래 내가 목사인데 부인이 아직 사모님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직 성도의 자리를 머물러 가 동등한 자리, 성도의 자리에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 자리에 같이 대등하게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질서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를 인식하셔야 돼요.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교회를 치리하는 가운데 있지만 사모님이 나서는 바람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 많아요. 그죠? 사공이 많으면은 어떻게 해요? 배가 산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뒤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잘 조율하셔서 또 사모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조화롭게 이루어서 교회든 가정이든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두 종과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그 자기의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너희는 그만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있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가라고 했어요.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응? 아니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응?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녀를 번제단으로 올리는 것까지 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끌려갑니다. 우리가 성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양에게 사랑만 베풀어서는 그들이 제대로 양육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큰아들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반항기가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회초리 잡은 손을 힘이 세기 때문에 제 손을 손목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아, 반항하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제 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제가 권위가 설 수가 없잖아요. 영적 질서가 우리 가정은 영적 질서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너 지금부터 네 멋대로 할 것 같으면 너 나가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이불을 준비해서 그 아들한테 중학생이니까요. 그 아들한테 이불 던져주면서 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 그냥 딱 하루만 그렇게 허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된 심정에서는 얘를 뜯어 고치려고 하려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야 되겠고 복종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야 순종하는 자녀라야 감독의 직분에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자녀를 내 쫓아버렸어요. 약간 쌀쌀했어요. 그런데 그냥 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큰 이불,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을 던져주면서 너 한번 노숙 체험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집을 나가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부모를 말을 거역하고 네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진짜 나가더라고요. 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쫓았어요. 그래서 밤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걱정이 돼서 얘가 또 비관 자살을 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또 어디 경찰서에 또 불려가서 그 경찰서에서 나를 부르면 어떡하나,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어줬어요. 그래서 들여보냈더니 애가 이제 풀이 죽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어때? 노숙 체험했더니 어때?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요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잘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저기 빈 관공서가 있어서 거기서 이불 깔고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고양이 한 머리가 자기 배에 올라와서 냐옹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 그 길로 잠도 못 자고 이불 뒤집어 쓰고 쭉 돌아서 내려오는 길에 슈퍼마켓의 문 앞에 정문에서 노숙자가 한 명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노숙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같이 누워서 자지 그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옥상에 갔다가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갔다가 두루두루 헤매다가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와, 집 나가면 정말 고생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함부로 반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강압적으로 그 아이에게 너 복종해!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는 제가 자녀를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뭐예요?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번제 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자꾸 포기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거역해도 된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 인생이. 그러니까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못 잡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아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썽을 하나도 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조용히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영적전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치라고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자녀를 영적 자녀로 만들어야지 육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우리가 영적 자녀로 세워주지 못하면 교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세우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제일 첫 번째 타깃이 부인이고 남편이에요. 부인이고 남편을 먼저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선은 영의 사람이 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로 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내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가정이 부모 자식 간에도 질서가 없지만 자녀들 간에도 질서가 상당히 무질서예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여동생이 오빠한테 대들고 엉망진창이에요. 남동생이 또 누나한테 대들고. 그래서 서로서로 반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무질서 속에서 부모들이 그냥 놔둬요. 그거를 전혀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서는 잡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런 질서가 무너질 뻔했어요. 제가 밑에 남동생이 두 살 아래예요. 그리고 막내가 또 저하고는 또 네 살 차이죠. 그런데 남동생 둘인데 어느 날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 힘이 세잖아요. 이제 세서 저한테 초등학교 때인데요. 저한테 이제 싸울 때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도저히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꼴을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육탄전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얼떨결에 제가 동생 코를 딱 때렸더니 코피가 줄줄줄 나는 거예요. 쌍코피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코피가 터진 사람이 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장에 잡은 거예요. 동생을. 그랬더니 동생이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심부름에 서열이 딱 잡힌 거예요. 야 물 갖고 와. 그랬더니 이 동생이 막내 동생 야 물 갖고 와. 막내가 심부름하는 그렇게 질서가 딱딱 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그 아이들에게 질서만 잡고 권위만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뭐를 플러스 해야 돼요? 또 사랑을 플러스 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동생을 그렇게 동생들과 그렇게 지내고 서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툼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질서도 잡으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매일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목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코피를 딱 터뜨렸는데 친구가 마침 그날 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코피가 터진 순간 제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떨리잖아요. 무섭잖아요. 엄마가 오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행히 엄마는 안 왔는데 친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어떻게 어떻게 해 코피나 어떻게 해 그럼. 그래서 내일 더 제가 그랬거든요. 무섭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떨려요. 무서워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근데 지금 안 잡으면 이 아이를 안 잡으면은 제가 말려 들어가 생긴 거예요 이제. 다음에도. 아 우리 누나는
저게 약점이구나. 그래서 약점을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혜롭게 친구가 닦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구가 다 해줬어요. 처리를. 코피도 막아주고 씻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내쫓을 때는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은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불을 던진 거예요. 이거 갖고 나가라.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산다. 제가 죽고자 한 거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죽이면 당할 짓을 했잖아요. 쌍커피 터뜨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커피 터뜨린 사람이 혼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을 내쫓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드린다고 해서 문제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고자 하고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왜 자녀는 계속 살려주냐는 거예요. 자녀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로만 계속 키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직 나는 교회를, 성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영권이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빨리 가정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제3일에, 그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먼 곳을 바라본지라. 예수님이 어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 당하고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한 사건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3일에 순양을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우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식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자들이 가정을 많이 무너뜨렸고 또 교회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자녀를 내려놓는다 하지만 정말 내려놨는지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영적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남편을 모습 보세요. 그게 나의 실력이에요. 그게 나의 실력. 내 자녀를 바라보세요. 그게 나의 실력이에요. 우리 딸이 학원에 다니는데요. 주일날도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이걸 호적 판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안식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면 네 인생이 풀릴 것 같냐고. 호적 팔아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꼭 빠져야 되냐고, 응? 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 호적 파야 돼요 라고 얘기했대요.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참석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편으로 딱 하나님 편으로 딱 자녀를 딱 이끄는 강하게 이끄는 순간 정말 호적이 파일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면은 파야죠. 호적 파야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자녀로 하여금 무섭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권위가 서는 거죠. 그게 영적 권위이고 질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제부터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또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